자, 여러분, 이제 2021학년도 또 수능 대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좌지우지 됩니다. 자, 우리가 미사일을 쏠때 0.0001 정도의 각도가 틀렸다고 할지라도 그 목표 지점은 몇만 킬로의 거리로 잘못 쏘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강의를 선택하고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능 점수 차이는 정말 천지 차이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 강의 선택을 잘못하고 친구 따라 대치동을 갑니다. 이때 대치동은 제가 그냥 은유로 말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 친구가 대치동을 잘 아는 친구라면 그 친구의 조언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대치동은 그 동네의 대치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강의를 올바르게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낼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치동을 아는 친구는 과연 누굴까? 그리고 그 친구는 정말 국어라는 본질을 알고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패스 시대입니다. 패스라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패스의 장점 뭡니까? 모든 선생님들의 강의를 다 들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의 어떤 맛보기 강의라든가 통강이라든가 어쨌든 강의들을 모두 다 들어보고 이 모든 강의를 들은 다음에 그중에서 선택하는,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선택하기를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여러분들은 이제 잘못된 선택 방법으로 친구가 들으니까. 그리고 또는 커뮤니티에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듣고 듣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기는 친구와 그리고 커뮤니티는 여러분들 참조하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순수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 시간을 공들여서 이 여러분이 선택한 강좌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충분히 들여라. 무조건 강의를 듣지 말고 시간을 들여서 다 비교해 보고 어떤 것이 올바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참고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올바르게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국어라는 거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국어라는 건 요즘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들이 80분 동안 45문제를 풀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국어 공부의 가장 본질은 여러분들이 80분 하는 시간 안에 45분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진짜 국어 공부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인강, 대치동 다니면서도 왜 국어 점수만 유독 안 오를까요? 그 이유는 그 강의들의 대부분이 여러분들은 받아 적는 수업에 익숙해 있고 떠먹여주는 수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국어라는 과목은 여러분이 처음 보는 지문을 처음 보는 작품을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힘을 요구하고 있는 게 수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하우, 이 논리를 혼자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수능 국어의 본질은요, 다시 말한다면 옛날에 아버님 세대 학력고사, 학력고사는 이퀄 내신하고 같았습니다. 정해진 범위에서 정해진 내용을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많이 암기하고 있는가라는 거였어요. 이때는 암기였습니다. 그러나 수능으로 바뀐 취지는 이제 암기로는 사고력이 늘지 않는다. 그래서 혼자서 낯선 작품, 낯선 지문을 해석하는, 풀어가는 분석력을, 논리력을 묻겠다고 이제 시험이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힘, 독해력,
읽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이 수능 취지에 맞는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료를 많이 보는 것과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푸는 것과 여러분이 많은 지식을 정리하는 것은 국어 점수하고 크게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지문이 나오든 빠르게 시간 내에 풀수 있느냐라는 그 능력이기 때문에 강의들을 보면서 암기나 정리나 이런 것보다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강의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제가 또 추천하는 강의 선택 방법은요. 여러분 선배들, 이제 친구나 커뮤니티가 아니라 선배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선배들 중에서 성적이 높은 친구가 아니라 성적이 많이 상승한 친구들, 성적의 변화가 있었던 선배들한테 그 방법론을 물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어라는 과목은 우리가 학원을 많이 다녀도 원래부터 잘하던 친구들은 계속 쭉 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중하위권 친구들은 성적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따라 대치동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과 열정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배가 아주 잘하지 못하더라도 이 국어 성적에 크게 변화를 가져왔다면 그 선배한테 조언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공부의 방법론을 찾고 강의를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강의 선택의 방법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라는 과목이 보통 우리가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라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잘못된 공부 방식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시간을 들여서 여기저기 강의를 다 들어보시고 진짜 올바른 길을 찾았을 때 여러분 분명히 그건 안 올라라는 편견을 깰수 있는 주인공이 될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잘 선택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